우리 같이 했던 연구 논문 조금 사례가 조금 남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면 좀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 뭐 DH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이나 좀, 아, 이런 게 되나 했더니 이제 뭐 공동 연구 이런 거 알려주셨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랑 최인호 선생님이랑 했던 연구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썼던 데이터, KCI에 있는 한 25만 건 정도의 인문학 논문, 20년 정도 가지고 있는 그 20년 인문학 논문의 뭐 참고 문헌이니 서지 정보를 다 가져와서 그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또 색출해서 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최현우 선생님은 이게 그러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 관련 연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게 꼭 굳이 DH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좋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참여할 때는 잘 몰랐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겨울학교를 참여하면서 알게 된 거였지만은, 그러니까 애초에 신뢰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키 문헌이라거나 뭐 그런 데 실려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들을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게 정말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신뢰 가능한 문헌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를 못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연구 참여했다 몰랐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KCI에 그 있는 그 서지 정보라고 하는 거는 애초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다 해결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당연히 그 누가 그 각각의 그 논문들을 누가 썼는지가 너무 명확하고, 이제 어쨌든 그 최소한의 다그그 피어 리뷰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어떤 학술적 가치가 검증되어 있는 그 자료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술사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그 타당성 얘기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다, 뭐 이런 느낌에 가까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되게 신뢰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한다기가 흔한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약간, 썩 적절치 않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논문을 쓴 케이스들도, 그러니까 건너건너 듣게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이걸로 하게 되면 약간 뭔가 좀 나오긴 나오 나온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뭔가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걸좀 그대가 좀 깨달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중 하나가, 그러니까 현대문화평가 쪽에서 굉장히 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학자가 한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현대문화평가를 거의 설계했다고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분과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전문화분과의 뭐 조동익이라거나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유명하고 거대한 학자들은 있긴 하지만, 그 위상을 이분에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뭐그 이런 화려한 수사를 덧붙이지 않아도 그냥 사실로서 인정되는 그런 널리 인정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자에 대한 태도가 이 연구자의 업적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겠다. 그러니까 이 연구자의 업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학자의 저작을 대상으로 연구하면 좀 이게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하필이면 이 특정 분과를 자체를 거의 설계했다시피 했던 거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성립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자를 연구 대상 선정했다는 것도 당시엔 몰랐지만은 꽤 적절한 연구 대상을 선정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보면서 깨닫던 게, 이거 DH 연구도 결국은 설계가 반이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부터 가설이나 어떤 연구 대상 설정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뭐 되더는 이게 나버리니까. 또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깨달았던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연구는 처음에는 그냥 약간 뭐할수 있으니까 한다의 느낌이었는데, 하다 보면서 재미가 붙었어요. 하다 보면서 재미가 붙었던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마 이런 식의 연구가 아마 다른 분과 혹은 다른 학자들 대상으로 연구해서는 재현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이 학자, 이 제가, 저희가 그 보려했던 사람만큼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학자가 다른 분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진짜 궁금해지네요. 구체적인 방법이. 왜냐면, 그러니까 데이터 선정 같은 거는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현대문학 한국 그 국문학에서의 세 가지 분과 어학 고전 그 현대문학 그세 가지 분과가 있고 한국 어문학 KCI는 한국 어문학 분류가 있어요. 대분류에. 그래서 그거 중분류죠. 인문학 그다음에 한국 어문학 거에서 논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그 현대문학분과만 있는 저널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세 가지 분과 다 같이 있는 저널들이 많아요. 국어문학에서. 그래서 그세 가지 분과 다 있는 거를 그 저랑 저는 이제 데이터 담당이었으니까 저를 빼고 나머지 이제 우리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둘과 최인호 선생님이 셋이서 읽고 다 발라냈어요. 현대문학만 다 따로. 그 발라내고 제목으로 볼수 없는 것들은 KRI 연구자 정보를 들어가서 이 사람 지도 교수를 보거나 아니면 그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 보면 세부 전공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가지고 뭐 발라내거나 그런 작업들이 좀 지난했죠. 그래서 한 12,000편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했고 그게 거의 한 지난 20년 정도 나온 15년 정도 되는 15년 정도 나오는 거의 현대문학 문과의 거의 모든 논문이었던 거죠. 거의, 네. 네. 아, 제가 궁금한 거는 대상보다 특정 인물에 대한 반응을 지금 탐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아, 반응을 네네네네. 어떻게 탐색을 할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저작을 누가 인용했는가? 요. 네. 그러니까 인용을 했다고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인용을 아, 했다고 그런, 중립적인 건 그죠. 아니잖아요. 아, 그걸 찾아봤는데 의외로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는 결국은 그 풀텍스트를 봐야지 알수 있는 거 아닌가? 맞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전수조사 그래서 못했지만은. 모든 텍스트를 다 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저작을 인용한 한 400편 정도의 논문은 다 읽었고, 400편 정도의 논문은 안에서 이제 인용 문장들을 다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것까지 제가 못하고 또 세 분이서 하나씩 까불면 그날 막 주말에 모여서 만나서 하나씩 모니터 큰거 보면서 까서 확인하고 뭐 이런 라벨링 휴먼 코딩 라벨링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통계적인 분석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연구에서 재밌는 점은 그 논문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쓴 사람의 젠더와 성별과 세대 그리고 출신 학교 이런 것들 정보가 제가 같이 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그런 성분 그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정보가 인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했던 거죠. 인용의 뎁스는 어디까지 가죠? 그러니까 1차 인용이 있고 1차 인용한 거를 다시 인용한 게 있고 아, 뎁스가 그죠, 있어서 그죠, 그죠. 네. 사실은 일단은 KCI에서 제공하는 참고문헌에 있는 1차 인용, 그냥 직접적인 인용으로서만 일단은 시작을 했죠. 네, 재인용까지 그거 하면 아마 논문 안 나올 거고 그거 다 읽어봐야 12,000편 그러면 다 까봐야 돼. PDF를 다 확보하긴 했어요. 제가 자동으로 다 다운을 받아놨는데 하다가 최윤 선생님이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언제 다 읽냐 이거. 이러다 우리 논문 못 낸다. 그래서 5명이 달려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또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네, 그렇죠. 작업이었죠. 연말에 거의 그걸로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즈음에서. 네,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더 이야기하면 영업비밀을 네. 영업비밀이라기보다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머쓱한 게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뭔가 팀 내에서 논문화 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지점 같은 게 있었나요? 공통적? 네, 각자가 아니고 다 그냥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뭐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게 커뮤니케이션 된 그런 지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저도 공동 연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논문이 되냐 안 되느냐가 사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지점이 있을 때 논문이 됐어요, 저는. 근데 없었을 때는 논문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공통의 불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공통적으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뭔가가 있었을 때는 논문이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동안 수행한 공동 연구 중에 아직 논문으로 안 쓴 게 여러 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쓴 게 아니고 못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도 지금 못 쓰고 계시는군요. 발표까지 다 해놓으시고. 아니 이렇게 그런 이야기까지. 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김바로 선생님하고 저는. 그러니까 논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사적이고. 뭐. 아 근데 그거는 저도 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랑 이제 그 교진저다 선생님 빼고 이렇게 네 명이서 이제 직업 작업을 많이 했는데 네 명이서 했을 때는 이거 되겠다라고 했던 거는 휴먼 라벨링 할 때였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로 어느 정도 이런 어떤 패턴들이 보였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읽고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같이 모여서 물론 제가 이렇게 모이자고 하고서 답을 공급하면서 제가 못 나가게 하고 모니터 왜냐하면 저는 국문학 석박사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하라 나는 모르겠다 일단 어떻게든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세 분이서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더니 거기 안에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계속 코딩 작업을 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커먼센스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논문이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인용 패턴 같은 거를 경량적으로도 보지만 정성적으로도 보이는 것들이 같이 보이면서 그게 연동이 되는 저는 그 지점에서 아 이건 논문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최인호 선생님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최인호 선생님 어땠어요? 저도 비슷했죠 사실은.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그 사실 저 같은 경우 이거 보면서 뭐가 되겠다 싶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가지고 통계가 나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어떤 문학사적인 어떤 동향 들과 연동해서 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가 좀 가장 쾌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례를 말하고 하신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건 저 혹시 저만의 생각인가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너무 쓰는 친구들에게 돌려봤었는데 두 분 다 동의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괜찮겠군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니까 뭔가 가장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랑 그 김현 선생의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나? 통계적 유명은 그래서 뭐라는 그러니까 약간 어린애가 부모한테 왜 계속 묻게 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라는 걸 자꾸 이제 묻게 됐었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의아해하다가 뭔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그 제가 알고 있거나 가설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문학사적인 그런 가설들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이건 정말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두 학생이 공감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었고. 저도 네. 저게 완전히 공감합니다. 실제 저도 논문 쓰라고 할 때 학생들을 또 데이터 구축보다 분석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꼭 지도할 때 하는 게 데이터 결과가, 분석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실제 로우 텍스트에 꼭 적용을 해봐라. 그리고 로우 텍스트로 다시 돌아가서 꼭 보라. 라고 주문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않으면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도. 어디까지나 데이터 분석은 빠른 길을 찾는 내비게이터의 역할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결국은 맞아요. 뭔가 우리가 생각한 답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디지털 인문학이 많이 받는 이제 비판 중에 하나가 기존에 그냥 인문학자들이 쌓아놓은 이론이나 그런 정리 이런 것들을 그냥 데이터로 다시 답습한다라는 저도 많이 듣는 어떻게 보면 공격 아니면 저는 그게 공격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최인호 선생님이랑 했던 작업 중에는 물론
인문학자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예상 가능한 것들이. 근데 예상도 안 되는 지점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예 생각지도 못한 지점들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한 3분의 1 정도? 20% 정도? 근데 이제 다만 인문학자들이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은 그게 뭔가 증명되다기보다는 꼭 일종의 인문학자들이 아, 이런 문학사적인 위치가 흘러갔다라는 거를 그냥 꾸준히 생각했던 거를 다시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그게 같이 연결되면서 그게 연결이 되면 또 새로운 또 지식으로 파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검증이 되면서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다 보면 저도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이 계속 좀 약간 교통사고처럼 뭐 길을 못 찾다가 마지막 이게 항상 그게 마지막에 터지는데 그 투고 직전 이틀 전에 갑자기 김채인 선생님이 개안을 하면서 갑자기 논문을 미친 듯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라고 그렇게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혼자 했던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그 논의를 하다가 결국 그 투고 직전 3일 전에 굉장히 많은 양이 물량에서 오히려 좀 덜어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에 세웠던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이런 게 나오겠지라고 세웠던 가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네. 엄청나게 절망에 가서 아씨 이거 될까? 안 돼? 아씨 이거 막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이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저희 교신교사 선생님께서 지나가듯이 툭 던진 한마디가 쓰는데 사실 그건 저는 사실 그냥 그 김병준 선생님한테 전달하면서도 아 지금 고생 많이 했는데 뭘 또 하라고 할까? 더 이상 뭘 요것 없으니까 다음에나 해봅시다라고 해서 말 던진 거였는데 의외로 김현우 선생이 그거 금방 할 수 있다고 좀만 기다려보라고 해서 내줬는데 이게 정말 잭팟이 터진 거였던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또 제가 또 쓰게 됐었는데 사실은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 이걸 또 해달라고 하는 거는 또 괜한 엄청난 고생을 시키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본인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해버리는. 그게 진짜 별거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 그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하나를 바꿔서 변수 추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만 잘 구축돼 있으면 그거는 별건 아니에요. 진짜 별건 아닌데 다만 그거를 또 엑셀로 뭐 다시 바꾼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편하게 다시 바꿔놓고 뭐 그런 게 좀 귀찮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 이제 글 쓰는 게 어렵죠, 사실은. 근데 사실 그거 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협업을 할 때 대체 어떤 것을 요청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어떤 것이 힘든 일인지.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요청했는데 막상 한 사람 입장에서 되게 힘든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 선생님들이랑 작업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간간이 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놀라긴 했었죠. 아, 이것도 진짜 합의랑 계속 맞춰봐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는데. 거의 저희가 했던 연구들 보면 첫 번째 가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계속 엎어지고 다 새를 세우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1시간 40분을 떴던 아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녹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한 편밖에 안 나와요. 다음 주까지 뉴스 하나 하고 인터뷰 하나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님들아 다음 주까지 할 걸 다 한 것 같은데 일단 공식 녹화는 여기서 끝내고요. 저희끼리 격렬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논의한다고 왜 갑자기? 과연 다음 주에 녹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 그 논의. 아, 네. 네. 네, 그럼 공식 녹화는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인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